신약 성서 여섯 번째 강의 하나님 나라의 감추인 출현.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것이죠. 이 말씀 전승에 관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17세기까지의 성서 해석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그 알레고리적인 비유였다. 그런 비유 해석이다. 이제 그런 거 말씀드렸죠. 예. 그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이렇게 해서 본문을 이제 하나하나씩 임의대로 대조해서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소위 영적인 해석 방법이다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아무런 근거는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영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씩 대입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제 영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영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알레고리적인 해석하고 타이폴로적인, 타이폴로지, 유형론으로 해석하는 것하고, 그것도 설명을 드렸죠, 제가. 예.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이제 뭐, 하나의 유형으로 대입을 하나, 단어 하나를 대입하나, 뭐, 이제 그, 대입하는 소재는 다르지만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영적 감흥에 의해서 불쑥 해석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뭐 붉은 말, 검은 말, 뭐 흰 말 뭐 이런 것도 붉은 말은 빨갱이고 검은 말은 산유국이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말하자면 영해죠. 자기가 경험한 어떤 것을 토대로 그냥 직관에 의해서 그렇게 연결시키는 방법, 그것이 이제 영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에 대해서도 대부분 이 18세기까지 그런 모든 성서 해석을 지배하는 방식이 바로 그런 영해입니다. 성경 자체에도 그런 영해로 해석이 되어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면 길가에 뿌려진 비유, 가시덤불에 뿌려진 비유, 옥토에 뿌려진 비유, 뭐 이런 것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고 있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결국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혀 죽고, 뭐 가시덤불은 뿌리는 내렸는데 자라면서 이 상황이 안 좋아갖고 결국은 이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든가 뭐 이런 비유 해석들, 그대로 알레고리적인 성서 해석 방법입니다. 유형론 역시 그런 거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 모세 타입, 모세 유형으로 예수를 그대로 대입해서 모세 일생에다가 대입을 해서 예수를 설명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모세 타입으로 예수를 설명하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성서 해석은 사실은 해석하는 사람이 자기의 의도를 성서 안에 투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서를 해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서를 해석한 게 아니고 자기의 의지를 성서의 권위를 빌어서 투여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예. 다 기억나시죠? 예. 그런
네, 이런 성서 해석 방법이 전부 이제 하나의 관념론적인 성서 해석에 그치죠. 근데 이렇게 직관에 의해서 성서 해석하는 것은 해석자의 숫자만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경험으로 해석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옳은 해석이 되는 것은 그만큼 권위 있는 해석자가 해석하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죠. 이건 누가 해석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권위로 먹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위가 대부분 교부들에 의해서 그 특권적 권위가 부여됐고 평신도들에게는 금기였죠. 성서 해석하는 게 금기였고 잘못 해석할까봐 평신도들이 성서를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만 읽게 했고 번역 금지했고 오직 교육받은 라틴어를 교육받은 이제 고도의 뭐 고대 언어니까 그 언어를 하는 사람들만이 성서를 해석하는 그런 절대 특권을 갖게 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 개혁 시대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독일어 성경 번역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한 혁명이죠. 비밀의 상자에 넣어놓고 자기들만 쏙쏙 빼먹던 그런 그 성경을 왜 니들만 봐? 모두가 봐야지. 그리고 독일어로 번역을 마틴 루터가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제 성서 해석하는 사람이 제멋대로 성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영적 성서 해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항상 그 지배자, 어떤 절대적인 권위 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수호하는 쪽으로 성서를 일방적으로 해석해 왔죠. 그러나 이제 그 종교개혁이 위대하다는 것은 이렇게 모두가 성서를 볼수 있게 함으로 이제 그런 권위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성경의 비유를 주목해 보는 그런 그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초점을 주목해 봐라 하는 것이죠. 율리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비유 해석을 알레고리적으로 제 멋대로 해석할 게 아니고 이 비유가 무엇을 설명하는 비유인가 하는 그 초점이 중요하다 하는 초점에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긴 보니까 그런 설명이 좀 빠졌네요. 그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3장하고 마가복음 4장 이런 것들이 이제 비유장이라고 그렇게 비유의 말씀들이 주로 쓰여 있는 그런 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한번 펼쳐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자라나는 씨의 비유 26절 한번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고 네, 됐습니다. 이 그다음에 뭐 어떤 사람이 씨 뿌리는 그런 비유가 쭉 나오는데 그것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예, 우리가 그 말씀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할 땐그 비유의 내용 하나하나를 보고 하나하나를 자기 경험과 대비시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그 비유의 서두에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했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뭘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하고 그 설명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 30절에 뭐 겨자씨 비유 내용은 다 아시죠? 그것도 앞에 30절만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그러고 이제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러고 겨자씨의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하면은 뭐 여러 비유가 나와요. 다른 뭐 누룩의 비유, 무슨 뭐 예수님 마지막 추수의 비유 뭐 등등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 비유들은 전부 비유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그러고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비유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는 2차적인 것이고 그 비유를 예수님이 왜 얘기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자꾸 들어서 설명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넓고 넓은 바다, 높고 높은 하늘, 진 자리, 마른 자리 이거 다 뭘 설명하는 겁니까? 어머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 진 자리는 뭐냐, 마른 자리는 뭐냐, 높고 높은 하늘은 뭐냐, 뭐 넓은 바다는 뭐냐 이걸 설명하는 것은 뭐 그 다음 문제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냐? 그 핵심이 있어요. 아주 분명한 핵심을 제시해 주세요. 모든 비유 앞에 마치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또 하나님 나라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요모조모 설명하신 게 비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리아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무언가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 뭘 설명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윤리책이나 이런 데 보면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중심은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예수의 중심 메시지가 뭐냐? 그건 뭐 자명하게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초점도 하나님 나라고 기적을 베푸신 것도 뭘 하기 위해서 그랬냐면 내가 이와 같이 기적을 행했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거지 그 기적 자체가 초대교회는 기적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예수를 섬기는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적을 증빙했잖아요. 예? 그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는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기적을 행하고 이 일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이루어진 거다. 이걸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 하늘에서 벌어지는 나라입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 이 임하옵시며 나라가 여기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걸 몸으로 보여주신 건 기적이고 말씀으로 설명하신 건 비유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 나라죠. 그 중심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 천당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참 완전히 깨는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천국, 천당. 그렇게 번역한 것은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4장을 읽으셨는데 그것과 병행기가 되는 마태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자라나는 씨의 비유와 병행기 되는 이거는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나오죠. 그 마태복음 13장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네. 자기한테 심었다. 그것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면서 거기는 하늘나라는 마치 그와 같다. 그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늘나라로 바뀌어져 있어요. 나머지 내용은 같더라도. 그렇게 바뀌어져 있어. 다른 비유도 많아요. 누룩의 비유, 뭐 자라나는 씨의 비유 모두 전부 그 시작을 하늘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거 귀절을 병행귀가 되는 마태복음에는 전부 하늘나라로 바꾸고 있어요. 자, 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바꿨을까요? 마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번역한 건데 그 하나님 그러면 이제 세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하는 이름을 부르게 되잖아요. 근데 유대 율법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세오스라는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게 걸리는 거죠. 유대 사람들에겐. 그러니까 이름이 걸리니까는 야훼도 뭐라 그랬어요. 아돈나이 이렇게 애둘러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싫어서 이것을 하늘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전부 하늘나라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처음에 성경을 번역할 때 마태복음부터 번역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한자어로 그대로 번역된 중국 성경을 토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 나라니까는 천국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 유대교 개념에는 없어요. 하늘에 어떤 나라가 있다 이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불교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뭐 불교 안에 이제 뭐 도설천 무슨 뭐 무슨 천 뭐
해서 뭐 수십 가지 천이 있고 그 천이 층층이 있고 뭐 이런 그 불교의 세계관을 연상케 하는 말로 요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한 건데 사실은 천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뭐가 돼요? 천주가 된 거죠. 천주가 되고 그래서 천주교 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마태가 하늘나라 이렇게 번역했다고 그래서 이게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저렇게 에둘러 번역한 것뿐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저걸 천국이라는 말로 번역함으로 인해서 완전한 오해가 생겨버린 겁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그 오해가 생겼어요. 어떤 이제 부흥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할렐루야 뜻이 뭔지 아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씩 웃으면서 에이 목사님 그것도 모를까 봐 그래요. 저기 남원에 가면 광한루가 있죠. 저기 동해안에 가면 촉성루가 있죠. 천국에 가보면 할렐루가 있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서 할렐루야 그러는 거라고. 이게 권사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게 천국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전부 하늘 위에 어떤 내세적인 초월적인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 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아예 천국에서 넘어가서 천당이 됐죠. 천당. 뭐 이런 거 전부 천당이라는 말은 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말이죠. 근데 한국의 번역 책에만 나오는 그런 독특한 세계의 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학생들이 길거리에 와서 이제 노래 부르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오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니 그 10살 먹은 애들이 이런 노래 부르면요. 가슴이 쓸어내립니다. 그럼 걔네들이 세상에 정들지 않고 정들 수 없도다 그러고 그 주님 같은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천국에 대한 걸 노래를 부르면요. 참 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이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네 군데 나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올까요? 다 하늘나라로 고쳤는데 네 군데만큼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여기 글에는 안 썼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한 귀절 그게 언급되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인가? 21장 31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거 외에도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내가 그 내 가진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 그리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럴 때 또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귀절들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그대로 쓰여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태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된 것을 하늘나라로 옮겼었잖아요. 옮겼을 때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쓰이고 있는 그런 귀절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낙타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더라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더라 하기 어려운 아주 이건 속담같이 쓰이는 말이잖아요. 너희가 세리와 창기들의 의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주 독한 얘기죠.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둘다다 독한 얘기죠. 그렇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것도 그 당시 부자들이 들으면 얼마나 속이 뒤집혀지겠어요. 여기 세리와 창기들이 인마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 얼마나 뒤집혀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가치, 혁명적인 가치 전도를 이야기하는 말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쓰여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원래의 말씀에 가까운 말이죠. 그래서 이미 자명하게 예수의 말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늘나라로 바꾸기가 어색한 거죠. 네, 그런 말들만 네 군데가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재밌죠. 성경이 그렇게 다 찾아보면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말들은 본래의 예수의 말로 모든 사람이 이미 그 당시에 자명하게 알고 있는 그런 말이다 하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 하나님 나라는요, 복음서에 보면은 아주 임박하게 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고 예수님도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는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점점 오지 않죠. 그래서 초대교회 데살로니가서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그 나라가 금방 올 텐데 뭐 이렇게 허랴 그러고 생업을 전폐하고 교회당에 와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그게 아마 초대교회의 그 생활 공동체가 된 것도 그런 그 임박한 의식들을 가졌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생활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점점 그 나라가 안 오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도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와 이제 그 같이 상응하는 누가의 문화의 비유,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비유 서두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 또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내어 쫓긴 종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알고 아무 일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받은 걸 땅속에 묻어놓고 지내는 사람과 같다. 그런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 생업을 하지 않고 자기 일하지 않고 그대로 그거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뭐 다른 일 다 전폐하고 있는 사람을 땅에 묻어놓은 사람으로 비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달란트의 비유는 전혀 새로운 각도로 나중에 다시 해석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임박하게 보는 귀절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그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보는 귀절들이 있습니다. 그 바알세불 논쟁 같은 데서 그 이미 그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인용해 놓은 누가복음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3장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여기 그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고 설명하는 그런 귀절들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그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C.H. 따드라고 하는 요한복음 연구 학자죠. 이 사람은 요한복음의 종말이 실현된 종말론이다. 이미 그때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뭐 잘 아시는 암기하는 귀절이죠. 그 나라가 이미 여기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알면 이미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실현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잔치에 비유됩니다. 많은 비유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잔치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세례 요한 공부할 때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신랑이 오기 전에는 금식하고 기다리지만 신랑이 왔는데 이제 잔치를 벌려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보면은 가는 데마다 이 먹는 판을 벌입니다. 그리고 마시는 판을 벌려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3절부터 34절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은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는데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을 하십니다. 야, 안 먹으면 그 귀신 들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잘 먹으니까 이제는 뭐 먹보고 술꾼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먹보와 술꾼이라는 것은요,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그 아비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않는 패역한 자식, 그를 잡아서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그를 먹보요 술꾼이라고 하면서 돌로 쳐 죽여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패역한 자식을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일 죄에 해당하는 그런 죄목에 해당하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그렇게 예수를 불렀다는 겁니다. 저건 먹고 마시니까 저건 먹보요 술꾼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 대한 적대감을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것도 전부 적대적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까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 더 먼저더라고 창기와 세리들이 더 먼저더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조태연 교수는 여기 그 나의 식탁 속에 내가 있다 하는 그런 글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히랍의
사회에 있는 공동 식사 제도와 비교해서 연구를 합니다. 여기 이제 데이프논과 심포지움, 우리가 심포지움이라고 그러는 것들이죠. 그런 그 저녁 만찬인데 이제 데이프논은 그냥 만찬이고 심포지움은 술을 마시는 그런 주연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심포지움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심포지움을 하려면 술을 내놔야 돼요. 그 주연이거든요. 그 주연을 하는데 그 심포지움에서는 종교 예식과 헌주와 여흥이 포함되는데 이 여흥의 형태는 노래부터 게임 등에 이르기까지 굉장하게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철학적인 변증과 대화, 교훈들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술을 마시고 여흥하면서 이 철학자들이 아주 고도의 그 지적인 언어들을 서로 이제 즐기는 그런 그 자리죠. 이제 묵시문학 속에는 이런 식사는 미래에 올 어떤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있을 다시 오는 사람의 아들과 함께할 구원의 식탁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히랍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포지움 그 형태를 하나의 미래에 올 종말에 있을 잔치와 비유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이 잔치를 주로 많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고 또 가는 데마다 그런 잔치를 벌이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미래의 종말론적인 잔치와 대조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 어록을 전한 큐 공동체는 먹고 마심 속에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드라마가 있고 따라서 계시가 있고 그들의 미래가 있다고 믿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종말의 메시아 잔치를 꿈꾼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심을 끊임없이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반복되는 현재적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들의 사회적 경험과 삶을 종말의 메시아 잔치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편으로는 예수의 식탁을 회상하며 그의 가르침을 회상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말씀하신 메시아적인 식탁,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현재화하고 매일 새롭게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결의를 행위를 했던 거죠. 그것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이제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만찬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현재화하는 퍼포먼스로 매 예배 때 그 행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서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게 유명한 사건이 될 줄 알았더라면 왜 유다가 예수를 팔았겠어요? 왜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했겠어요? 왜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을까요? 그건 몰랐거든요. 이렇게 유명한 사건이 될 줄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도망가고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그날 밤 이후에 예수가 그렇게 유명한 분이 되실 줄 사실은 몰랐던 거죠.
아, 이제 예수는 한물 갔구나. 끝장났구나. 이제 로마에 잡혀가면 그 운명이 빤한 거니까. 그것으로 끝이구나. 여기서 그 역사는 묻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팔아먹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한 친일파 인사에게, 지식인에게 그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당신 같은 지식인이 변절을 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제 시인이에요. 아주 솔직하게 그런 답변을 TV에 나와서 하는 거 보고, 아, 역시 시인은 그 솔직한 면은 있구나. 제가 그런 걸그 느꼈어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로는 전혀 그렇게 해방이 갑자기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때 어떤 지식인이든 일본이 영원히 갈 것으로 생각했다. 나 역시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다. 일본은 뭐 점점 그전 세계로 활동을 넓혀가고 그 중국, 러시아까지 다 점령을 하고 이제 태평양 넘어까지 손을 뻗쳐 가고 있는 때인데 한국이 독립할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일본이 망할 줄 알았더라면 내가 왜 친일을 했겠냐? 그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할수 없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자기가 친일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걸 봤습니다. 이게 아주 솔직한 대답이죠, 정말.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오늘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갈 뿐이죠. 오늘 이 본문 중에 이제 자라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있다 하는 비유의 설명은 그 유명한 겨자씨와 누룩의 설 에게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근데 마침내 자라나서 온갖 새들이 깃드는 그런 큰 나무로 자란다는 거죠. 물론 이 비유에는 이제 과장이 있어요. 겨자씨가요, 그렇게 큰 나무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겨자씨 자라는 것들 보면 한 1.5m 또는 뭐 많이 자라야 2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숲 같은 그런 거예요, 겨자가요. 그러니까 큰 나무가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조금 여기 과장하면서 쓴 거죠. 근데 아무튼 이 이야기의 그 초점은 뭐냐면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누룩의 비유도 그렇고 누룩을 처음에 섞어놨을 때그뭐 밀이나 뭐 쌀이나 아무튼 곡식 가운데 그 누룩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누룩은 보이지 않습니다. 곡식만 보이죠. 그러지만 어느 시간 지나면은 그 서말떡이 전체적으로 부풀러 오르죠.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 거는 지금 그게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미래에 반드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말씀 행적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가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볼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만 그 나라를 볼수 있습니다. 느려 터지죠. 답답하고 왜그 나라가 뭐 조선 때에도 보면은 그 왕정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기대했던 그런 사람들 그 이야기 지금 또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죠. 뭐 조선 때 같은 그런 양반 반서가 분명한 그런 사회는 이미 깨졌고, 지금 그래도 그때보다 많은 인권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가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잘하고 있죠.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볼수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소망이 끊긴 사람, 아까 어느 시인처럼, 그러면 바로 이제 그 친일, 그 마지막에 일본이 항복하기 직전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친일로 돌아서게 됩니다. 뭐든지 어떤 극점에 이르게 되면은 그 기세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이 그냥 뭐 중국, 러시아 다뭐 점령을 하고 미국하고도 맞짱을 뜨고 뭐 이러는 거니까는 제일 그 왕성하게 그 오래 갈줄 알았죠. 그래서 그동안에 독립운동하고 뭐 그러던 사람들이 다 변절하고 친일로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끝까지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거죠.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그 도마복음서 병행기를 보면은 조금 달라요. 이 마가복음이나 복음서는 그 겨자씨와 누룩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복음은 뭐라 그러냐면 그 나라는 그 누룩을 넣는 여인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일들이 저절로 되어지거나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누룩을 넣는 여인과 같이 미래를 보고 믿고 예상하는 희망의 주체들, 그들의 결단과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나라입니다.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빠져 있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그 나라는 뭐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자라날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도마복음 얘기는 그것을 넣는 여인의 행위가 강조됩니다. 그 참여하는 여인과 같이 아주 그 적극적인 참여의 의지를 가지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점차 확장되어지고 펼쳐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나라엔 누가 초대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잔치의 비유 보면은 사람들이 정식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전부 거절하죠. 소도 사야 하고, 뭐 장가도 가야 하고, 농가밭에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전부 정식 초대장 받은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뭐, 그것도 안 되니까 길바닥에 나가서 아무나 그냥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 다 잔치의 주인공이 되죠. 그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정식으로 초대장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다 바빠요. 장가도 가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할 일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못 가고 오히려 저건 하나님 나라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는 그런 그 소외된 사람들.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 그저 10미터 밖에 나타나면 그냥 냄새가 풍풍 찌르고 무식하기 그지없고, 뭐, 성전에 가서 거룩한 것,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한 절도 주워 삼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세리와 죄인? 뭐, 이런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제껴놓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묻는 대답에 대해서 그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답을 합니다. 그 한번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건 새 번역으로 읽으신 거죠? 네. 예. 이 개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자, 왜 이 두 가지가 있을까요? 이 원문은 엔토스 휘몬 그런 얘기입니다. 엔토스 그러면은 휘몬 그러면 너희들 이런 이제 복수형이고요. 엔토스하면 두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인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요. 어멍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는데 이 너희라고 하는 대상이 누군가요? 그 누가복음 17장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은 그 말을 물어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 사람들하고 적대하고 싸우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 사람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문맥상으로 볼 때 인유가 아니고 어멍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번역들은 영어건 뭐 우리 한국어 성경도 그렇고요. 전부 너희 가운데 어멍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멍이라는 것은 무슨 전치사입니까? Between 그러면 이제 둘 사이, 양자 사이에고 어멍 그러면 삼자 이상, 셋 이상의 관계, 그 사이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 사이에, 너희들이 맺는 그 관계 속에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괜히 남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거기 없는 거죠. 그러나 서로를 높이고 존중하고 세워주고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 올려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디 다 어딨냐 이 물어보는 바리새 사람들에게 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 사이에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신 예수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까지 이제 비유에 대한 개론적인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비유의 그 실례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 개론적인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칼 바르트는 성경의 말씀을 subject matter 주체적 사건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뭔가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해석한다 그럴 때 누가 주체입니까? 읽는 사람이 주체고 성경은 object, 객체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주체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해석되는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바르트는 그걸 바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읽는 주체고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읽혀지는 옵젝, 객체다. 이렇게 뒤바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근데 바르트의 설명을 들으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의 비유를 읽는다고 합시다. 가령 이제 뭐그 먼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읽을 때 아침부터 와서 일한 일꾼하고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같은 품삯을 받는 그런 일꾼하고 그 이야기를 읽을 때그 비유 자체가 우리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읽으면 너는 아침부터 와서 일한 일꾼이야. 또는 너는 운 좋게 그저 1시간 전에 와서 일하고 같은 임금을 받는 일꾼이야. 이렇게 그 비유가 우리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읽을 때그 비유가 너는 가라지야.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합니까? 비유가 subject이죠. 주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비유에 의해서 해석되는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 말씀이 주체가 돼서 우리를 분석하고 쪼개고 해석하는 객체로 만든다. 이렇게 뒤바꾼 겁니다. 이 칼바트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위대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오히려 이 주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번 그 말씀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단지 옛날의 기록이거나 사문화된 문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마치 고양이 앞에 쥐를 풀어놓아서 고양이가 행동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드러내놓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사람 속을 꿰뚫어 보고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